나 상혁아, 그럼 그동안 나 너 방에서 반바지 아무거나 하나만 좀 입으면 안 돼? 응. 그래야 돼? 해봐야 될 텐데. 갑자기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, 이거 막? 뭐야? 뭐야? 아, 원래 자는 거였네. 반자동이네. 반자동이야. 아우, 빙수도 레트로네. 너무 좋았어. 신난다. 오, 톡. Thanks God. 어. 아이고, 세상에나. 집주인이네. 오, Thanks God. 어. 술 먹을 땐 편한 게 최고야. 됐네. 아니야, 이 벌레 없으면 벌려야 돼. 아. 아니, 저거랑 연기만 했던 거긴 해. 아니, 한 바퀴만 더. 한 번씩 더. 너무 뭉쳐있는 거 아니야? 중요해, 욕심 좀 내지 마, 누나. 어렸을 때 많이 못 먹어서 그래. 아, 근데 존나 뭐 푸짐해 보이고, 여기도 더 넣어. 야, 밥이다, 밥, 저거는. 잘해야. 진짜 맛있었어, 진짜. 원래 딱 2차 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하나 딱 먹잖아요. 딱 그 타이밍이거든, 지금. 그러면 약간 입가심이 되면서 술도 조금 깨고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이거는 팥빙수. 첫빙수야. 그만한 안 죽어. 그러니까 달달하고. 아, 이거 맛있겠다 이거. 아, 미치겠는데? 아. 어, 너무 좋았어. 아. 저 어디서 구하지? 오. 오. 그렇지. 아. 옛날 빙수는 이게 와. 여기 와, 여기. 옛날 빙수는 이게 와. 환장으로 확 오더라고. 와. 야, 진짜 성공의 맛이야. 와, 우유 얼음 이런 거 하나도 없어. 필요 없어. 태국이 날리면 나오네. 요리를 하면서 더위를 먹었던 것 같아요.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고 행복하게 먹었습니다. 아까 언니가 성공의 맛이라 그랬거든요. 진짜 성공의 맛인 게 그러니까 재료가 푸짐하니까 이게 성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재료가 푸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거지? 옛날에는 그렇게 못 먹었어. 연유 많이 먹으면 혼났어, 엄마한테 연유. 너무 맛있어. 아, 오늘 왜 이렇게 다 맛있는 거야? 일단 소주, 일단 소주 한 잔만 넣어볼까? 소주는 진짜. 술빙술 만들겠다. 한 잔에 약간 한 스푼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. 아, 근데 우리 진짜 재밌어 보인다. 진짜 행복해 보인다. 그치? 근데 있잖아요. 맛있어. 맛있어. 빙주, 빙주. 빙주, 빙주. 다들 못 먹은 척해. 나 이걸로 다음에 뉴스 나갈 거니까. 인기 연예인들조차 이렇게 대파를 집빙주가 열풍이라고 합니다. 정도입니다. 집에 있는 밭에 심어도 그냥 잘 나요? 아침 뉴스 나오겠네. 샤인 머스크의 열풍. 야, 이것도 뉴스 나왔어? 그래. 아, 너 기자 아시는 분 있니? 아니, 아니. 개인적 친분이 아니에요, 그래? 진짜. 아시는 분 있으면 현무 형 좀 소개시켜주세요. 앵셉쇼 하나 좀 해달라네. 보양 열풍도 했는데 그 초복 그때도 제 자료로 나갔어. 보양식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. 삼계탕을 비롯해 보양식 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. 재료값이 올랐대야. 재료값이 너랑 뭔 상관이야. 냉색 재료도 올랐어. 그냥 모건 시민상인 거지. 자꾸 얘기 모으는데 코쿤도 한 입 줘요. 형은 원래 안 잡싸. 안 먹어, 안 먹어. 안 잡싸, 안 잡싸. 아니, 고개는 맞춰줘. 안 잡싸.